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부터는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4회 아이디자인 연구소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. 이 홈페이지는 초급 난이도의 기출문제입니다. 책을 통해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,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시고 작업 순서를 계획한 후에 1단계 일러스트 작업으로 로고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 파일, 뉴 메뉴를 클릭하여 네임은 로고, 사이즈는 A4로 설정합니다. 먼저 툴박스에서 테두리 없이 면의 색상을 샵 CCDCEA로 설정합니다. 단축키 Ctrl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고 원형 툴을 선택합니다. 도큐멘트에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원을 그린 후 툴박스의 펜 툴을 선택하고 로고를 그립니다. 이때 점을 클릭하면 핸들러의 한쪽이 제거되어 원하는 형태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로고를 그렸으면 직접 선택 툴로 세밀하게 형태를 잡아줍니다. 다음으로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하여 아이디자인 연구소를 입력합니다. 입력이 끝나면 선택 툴을 선택한 후 화면을 축소하여 문자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옵션 박스에서 글꼴을 맑은 고딕, 볼드로 설정합니다.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타입,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.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로 바꾸고 아래 밑줄을 그립니다. 선택 툴로 위치를 조정한 후 다시 Ctrl Y를 눌러 일반 보기로 바꾸고 색상을 CCDCEA로 설정합니다. 디자인 원고와 비교 검토한 후 Ctrl S를 눌러 로고.ai로 저장합니다.